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 관계 좋은 글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지려고 해야 나빠질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란 것을.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